유명재 씨는 정말로 제작진이 섭외 전화를 진짜 오래 많이 했는데 유명재 섭외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김수영 씨 나온다는 얘기 듣고 바로 그냥 예, 나오시겠다고 했다고. 아니, 근데 제가 뭐 섭외를 거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이런 예능이 나오면 좀 약간 이렇게 앞에 분들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좀 처져 있어가지고 좀 약간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는데 예. 수영이 형 옆이면 그렇게 티는 안 나겠다라는 생각이 한마디로 그 소개팅 나갈 때도 내가 좀 든든한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깔고 가는 꼴등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 번. 아니 근데 병재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좀 이렇게 활기차게 하면 되잖아. 왜 반말하시죠? 맞는데. 맞는데요? 왜 친한 척을 해요? 저 요즘에 약간 좀 섭섭해요. 뭐요? 병재 씨가 저의 유일한 또 술친구 중에 한 명인데 요즘에 김수영 씨한테 좀 뺏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옛날에 프렌즈 때 불렀구나. 아, 프렌즈 때 네. 불렀죠. 아, 맞네, 맞네. 불렀고 보통으로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을 만나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오늘 김수영 씨가 유명재 씨의 토크 매니저로 나오셨다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김수영 씨가 토크 매니저를 하시겠다. 바로 뭐 현우 터지죠. 마라톤으로 치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야~ 쫙 하고 저는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면 이제 유병재 씨가 완주하라. 아니 근데 저는 언제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페이스메이커 그만하시고 네. 스트라이커로 좀 분량을 뽑아주세요. 아 그래요? 예예. 예. 한 2년만 더.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 게 병재 씨가 이제 삼행시 대가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행시 대가는 또 박명수 씨가 삼행시 네. 잘하시는 거예요. 삼행시를 내가 시작해도 나로 끝나는 삼행시. 아, 나는 10행시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10행시. 아니 즉석 삼행시가 혹시 좀 가능합니까? 즉석으로 대본에 없는데 그냥 약간 저는 박명수 씨하고 좀 결이 다른 느낌. 박명수 씨는 즉흥 삼행시, 뭐 이행시, 뭐 사행시 안 가리시고 하거든요. 저는 약간의 조금 최소한의 문학적 소양이 들어가. 아, 그래요? 이쪽 이제 문올리게 되가 저는 문학적인 그런 걸 안 들어가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냥 그 고유한 색깔. 서양화. 아, 아, 그럼 유병진 씨 어떤 걸로 한번 좀 해볼까요? 저는 뭐 근데 사실 뭐 방금 씨도 아시겠지만 듣는 순간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아무거나 하셔도. 뭐 준비한 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저희가.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으로 가볼까요? 예, 자, 무슨 생각 안 해요? 박명수 한번 해볼게요. 박명수. 박명수. 박!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샌다더니 명? 명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수? 수도 없이 많지. 전혀 아니 이게 배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아, 그래요? 박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삼행시 사이퍼 누구로? 유병재로? 유병재로 한번 해보세요. 유? 유비무환 병? 병자호란 제? 제갈공명 어우야 나 자, 우리 다음은 전현무 한번 가볼까요? 전? 전국 아나운서 출신 MC 중에 최고의 MC 전현무. 현? 현재 전현무는 해피투게더에서 무? 무기력해.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야, 뭔가 초청장이네. 한방이네. 한방이 있어, 한방이 있어. 그러면 저 전현무를 한번 가도 돼요? 누구요? 전현무. 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전현무는 현? 현지에 연애하고 있다. 무? 무. 무. 못하겠는데요. 아니 뭐야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면 유재석으로 한번 삼행시. 아 이거 준비 안 되는데 병재 씨가. 아, 유?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 제? 제일 가는 아시아 최고의 코미디언. 하지만 그도 언젠가는 석? 썩겠지. 석? 썩겠지.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문학적인 어떤 그게 있네. 아 그럼 너드려요? 예. 네. 좋아해드릴게요. 문학 유, 유? 유재석은 제? 재미 동포들 사이에서 갑자기 재미 동포 석가모니. 아 인정하니까 제가 종평을 해보자면은 제 의견은 아니고 예, 저도 그냥 네. 방송가에서 뜬 소문으로 들은 네, 얘기인데 들은 얘기인데 박명수는 생각 없이 침을 뺐듯이 말한다. 보세요. 조세호까지 조세호 됩니다. 아 돼요? 네. 아 그래요? 조세호? 뭐 지금 들어가요? 예, 네. 조세호야말로 새?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호? 호구. 맞아요. 맞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예요. 패트는 패트예요. 맞아요. 저는 호구예요. 패트 말씀이 좋아요. 저 없어도 되겠는데요? 잘하네. 제가 받쳐줄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도 지금 또 옆에서 토크 매니저를 또 해주고 계신 거 있네요. 조재윤 씨가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한 해에는 무조건 한 작품은 띄운다. 아, 그래서 지금 뭐 2012년에 추적자,
13년에 7번방에서 1000만 돌파했죠. 14년에 드라마 기황, 2015년에 영화 내부자들 700만 관. 잘 봤습니다. 2016년에 태양의 후예, 2017년에는 범죄도시. 예.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에는 2018년 해피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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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골든 파이브. 10% 넘겠네. 되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배우 출신도 아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아, 네, 원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래 미술을 하다가. 아, 그래요? 네, 제가 연출을 또 무대미술을 하면서 또 연출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연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재윤 씨가 연출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김성령 씨가 조재윤 씨를 뭐 다른 연출가로 오해한 적 무슨 일이라고요? 그때는 처음에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딱 했을 때 이제 박효주 씨가 언니 저분 저기 뽀로로 연출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콘텐츠 개발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이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누나가 또 뽀로로 연출이야. 뽀로로 연출. 잘못 들은 거야. 근데 그게 더 웃긴 건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그래, 이 단어를 제가 방송 중에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많은 데서 하고. 저런 사람이 여기서 배우를 해? 그러더니 나중에 여자 때 들은 얘기인데, 예. 야, 생긴 게 참 그렇네. 포르노를 연출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생긴 게 포르노 감독이라는 게 어석스러운 거예요. 어석스러운 거예요. 한 끗 차이거든. 포로로가 뭐 그 말은 한 끗 차이인데. 그쵸, 줍니다, 진짜. 포로로가 얼마나 더 귀엽고 좀 그 왕징맞고 그래요. 배우들 오디션을 많이 봐요. 아, 웃겨. 커피숍에 모아놓고 배우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배우 셋 앉혀놓고 남자 제가 혼자 앉아갖고 포로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왜 자꾸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저를 진짜 완전히 막 속물처럼 바라보더라고요. 난 그게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준 거예요. 얼마나 신나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나오신 목적이 본인 이름 좀 홍보를 하신다고. 예, 예, 예. 많이 유명하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진주 씨. 아니. 저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휴게소에서 홍기훈 씨 아니냐고. 아, 홍기훈 씨?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제가 에덴의동 쪽이라는 드라마를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에덴의동 쪽 에코 홍기훈 씨 맞나요? 라고 누가 그 질문을 올렸어요. 아, 홍기훈 씨 진짜 그 많이 닮았다. 댓글에 네, 맞아요. 어머나. 홍기훈 씨 맞아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 이름 홍보하러. 본인 홍보가 먼저다. 아, 예능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사실 제가 예능 울렁증이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 이제 유재석 선배님하고 M본부에 있었던 놀러 그거를 했다가 아, 안녕하세요. 제 신인 배우 조재윤이고요. 예능은 처음이라서 지금 되게 긴장되고 떨립니다. 아마 우리 고향에서는 플래카드가 걸릴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영화에 출연했는데 짧게 하라겠지? 예. 와, 이렇게 막 서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디에다가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재윤 씨, 주재윤 씨 얘기 들어보죠. 주재윤 씨는 어떠세요? 라고 계속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 오래된 일이라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조재윤 씨가 그때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조금 긴장을 해서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이 지금 떠올랐는데 어떤 순간이요? 중간쯤 지나갔을 때 그 조재윤 씨를 봤거든요. 그 포기한 눈빛.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오늘날 그 카즈네를 다 써봤다가 아프리카에서 맞아요. 제가 네. 형이 저한테 조재윤 씨 제가 하려고 했을 때 조재윤 씨가 너무 싫은 거야. 이제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난 틀렸어요. 정확히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 지금 그 포기한 눈빛이 여기에도 있어가지고. 벌써. 너무 좋아. 손님 말에 반전돼요, 저는. 아, 지금 아직이에요. 김시웅 씨는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보세요. 한 중반 이후에. 모든 스태프들이 포기를 할 때. 이제 점점 스태프들이 포기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포기할 때쯤. 김수용 씨가 보란 듯이 한 가닥 희망을 남기고 떠납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미련 때문에 다음에 또 피팅을 하고 또 이거의 반복이죠. 그게 28년째. 예, 그렇습니다.